못 살아. 날렸어. 세상에 미치겠네. 아, 나 날렸어. 오랜만이에요. 날렸어. 세이브 데이트 날려가지고. 언젠가부터 보고 있던 이 풍경. 누군가와 함께 안지 나의 무의식적인 대화. 나 진짜 이거 하기 싫은데. 대박 날, 엄청난 양을 날려가지고 지금. 어떤 대화였는지 기억이 안 나. 기억나는 건 그저 이 백합뿐. 정말로 소중한 사람인데, 정말로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그런데도 기억나지 않아. 기억나지 않아. 세이브 개구리. 반갑다, 개굴. 어서 와라, 개굴개굴 공간에. 그럼 일단 당신의 이름을 알려줬으면 한다, 개굴. 참고로 영어밖에 못 쓴다, 개굴. 네, 몇번 날렸더니 드립칠 기분도 아니야. 베니아가 맞나, 개굴? 그러하다. 난 게임에서 베니아를 서포트하는 세이브 개구리다. 괜찮다면 내게 이름을 붙여줘, 개굴. 그딴 거 필요 없지만 멋지다, 개굴. 과연 멋지다는 말이 나올까, 이 개. 진짜. 너는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 이름이 딱 어울려. 내 모든 일의 시발점, 이런 시발 개구리. 좋은 이름이다, 개굴. 정말 고맙다, 개굴. 그럼 바로 베니아를 안내할게, 개굴. 내 뒤를 잘 따라와. 네. 헛된 드립 따위 치지 않겠어. 내가 이 게임을 지금 몇번 날려 먹었는데. 안녕하세요. 보이스 가게니? FSM? 틈새의 소재? 히라, 시로야코야. 일본 찌끄루 게임에는 우리나라 아방스처럼 이런 사이트가 있나봐요. 전해드릴 말씀. 이 작품의 내용은 픽션 데스. 실존 시명, 단체명, 인물 또한 일절 관계 없음. 음슴! 기어크 쇼죠. 디엔드. 기어크 쇼죠. 디엔드. 끝내버려. 디엔드. 도대체 넌 뭐 하자는 애니? 엄마가 하는 말이 안 들려? 질질 짜지 마. 짜증 폭발한다고, 내 행복. 행복이. 잘도, 잘도. 이런 짓을. 내가 뭐 어쨌는데요? 왜, 왜 엄마를 방해하는 거니, 사키? 내가 뭐 어쨌는데요? 항상 말했는데. 그런데도 왜 그러니, 너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건데. 레알? 뻥치지 마, 엄마. 더 이상 속지 않아, 엄마. 너 같은 년은 이제 내 딸이 아니야. 나도 이제 당신 내 엄마 아니야. 자,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줄래? 아픈 짓은 안 할 테니까. 알았지? 잠깐 카메라로 찍는 것뿐이야. 뭔 소리야 이게. 얘기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 너만은 살아남아야 해. 너만은 행복해야만 해. 비록 내가 사라지더라도. 사라지지 마, 언니. 잘 있어. 꺄! 또 같은 꿈이야. 또 같은 시간에. 지금 목소리로 아미를 깨우진 않았을까? 아미, 일어난 거야? 미안해, 아미. 일어났어. 뻥치지 마! 일어났어. 그것보다 괜찮은 거야? 요즘 맨날 가위 눌리는 것 같던데. 괜찮아. 조금 무서운 꿈을 꾼 것뿐이야. 그럼 무섭지 않도록 아미가 그 침대에서 같이 자줄까?
꺼져. 난 괜찮아. 앱 사양할 필요 없어. 우리 사이에 내가 재밌는 이야기로 무서운 일을 다 날려버릴 테니까. 안 돼. 꺼져. 뭐, 쌀쌀맞네. 미래에 고양이 로봇이 있다면 쉽게 잠을 재워주는 도구를 받을 텐데. 또라이몽? 또 그거야? 아미는 그 또라이몽 정말 좋아하는구나. 팥빵이나 처먹어. 응? 아빠랑 자주 보던 만화니까. 그래서 추억이 잔뜩 잠겨있어. 마키, 또 무서워지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와도 돼. 아미가 꼭 껴안아줄 테니까. 고마워, 아미. 챕터 4... 다 날아갔네, 진짜. 유쿠후메, 행방불명. 누가? 얘들아, 아침밥 다 됐으니까 빨리 밑으로 내려오렴. 어, 네. 다 알아요. 세이브 개구리다. 얌마, 일어나. 자, 아미도 빨리 일어나. 벌써 아침이라고. 아, 마키의 가슴 푹신하당. 정말 무슨 꿈을 꾸는 거야. 나 먼저 내려간다. 꺼져. 왜다 올해 달려? 어? 1996년. 내려갑시다. 이거 아무 쓸모 없었어. 아빠 왜 불려? 다 필요 없어. 내려가. 어? 잠깐. 여기로 가면 짜잔. 으흠. 아미의 시시한 장난이다. 아이 시시. 노잼. 밥 먹기 전에 세수부터 하자. 아, 청결한 나. 슥싹슥싹.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세수를 했다. 나우로딩. 와, 아직도 졸려. 일하기 싫을 정도로 양치는 밥을 먹고 해야죠. 딱히 내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너희들 어젯밤엔 잘 잤니? 더워서 자기 힘들었을 텐데. 아미는 잘 잤어요. 어머, 그래? 난 어제 잠이 안 오더라. 마키는 어땠니? 잘 잤어요. 뻥치지 마! 그거 다행이다. 공부하는데 지장이 가면 안 되니까. 오늘도 일해야지. 날마다 집안일이랑 출근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 몇 시지? 어, 잠깐! 벌써 8시? 너희들도 빨리 가야지. 지각하잖니. 어차! 빨리 준비 안 하면 지각할 거야. 아미도 빨리! 빨리 먹어. 오늘 1교시는 요코 선생님이 영어 시간이야. 아, 작같은 영어. 아, 오늘 영어라니. 아, 말도 안 돼. 과제도 안 했는데. 어머나, 그럼 안 되는데. 안 보여줄 거야. 엄청 혼날 거라고. 풋! 비웃. 빨리 끝내자. 자, 또라이몽한테 빌지 말고. 잘 먹었습니다. 세이코 씨, 잘 먹었습니다. 그래, 길 조심해서 가렴. 그리고 보통 나도 양치질은 두 번 하는데 아침엔. 매일 아침 서두른다니까. 정말 저 둘은 정말 자매 같아. 마키가 언니고 아미가 여동생. 왠지 재밌는데, 이상하기도. 꿀잼. 그랬지. 마키가 이 집에 온 지 벌써 10년이 지났구나. 마키, 조금씩이라도 기억이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어? 어, 맞다. 그러고 보니 나 오늘 야근이네. 출근하기 전에 내일 해야 할 집안일까지 다 끝내놓자. 오, 8시 20분이요? 어, 난 항상 6시에 출발했어. 직장이 너무 멀어요. 아, 어떻게든 늦지 않았네. 이것도 마키가 도와준 덕분이야. 아미도 참. 어제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이런 빠가야려. 내가 좀 미안.
과제를 제출하렴. 저기 아미. 응? 보충도 끝났으니까 오늘 오크머리 신사축제에 가지 않을래? 유카타 입구. 나야 좋지만 마키가 아미한테 어디 가자고 하는 건 꽤 드문데. 무슨 일이 있었어? 그게 아유무도 오니까 같이 가줄 수 있나 해서. 아, 아유무 말이지? 마키의 남자친구. 남자친구 아니야. 가장 좋아하는 애지만. 어, 그런 걸 남자친구로 하잖아. 그냥 좋아한다가 아니라 가장 좋아한다니까 확정이네. 아유무가 마키한테 고백한 거지? 진짜 남자친구라면 당당하게 남자친구라고 말해도 되는 거야. 아? 아유무가 나한테 고백한 거 어떻게 알았어?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마키, 아미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미 데스! 난 마키에 대해선 뭐든지 알고 있거든? 스토커냐? 완전 스토커야. 어떻게 알았어, 꾸잉? 어쩔 수 없지. 같이 가줄게. 아유무랑 마키가 데이트하는 모습을 쭉 카메라로 찍어야 되니까. 뭐야? 카드캡처 체리의 지수인가? 왜 이렇게 체리가 심하지? 이거 따로 대체해보는 게. 이거? 다녀왔습니다, 엄마. 어머, 왔구나. 잘 다녀왔니? 아미? 아침에 말한 숙제는 어떻게 됐니? 마키가 도와줬어요. 무사히 제출하기 전까진 끝냈다고요. 아미도 참. 목소리가 막 섞이네. 마키한테 부담을 주면 안 되잖니. 세이커 씨, 오늘 밤에는 오쿠모리 신사 축제에 가고 싶은데 가도 괜찮나요? 당연히 괜찮지. 둘이서 가는 거니? 둘이서 가서 도착하면 아유무랑 만나기로 했어요. 어머, 아유무라면 마키 남자친구? 잠깐 아미, 설마 세이코 씨한테도 말한 거야? 아, 미안. 내가 입이 좀 싸. 말해버렸네. 아미, 다음에 기억해도. 그래도 축제에 갈 때 이것만은 꼭 지켜주렴. 밤 12시 이후에는 꼭 오쿠모리 신사에서 나와야 해. 알았지? 무슨 일이 있나요? 옛날부터 그 오쿠모리 신사는 밤이 되면 현실 세계와 사후 세계를 이어주는 길의 출입구가 된다는 소문이 있어. 그러니까 밤늦게 그곳에 있어서는 안 돼. 저쪽 세계로 끌려가 버릴지도 모르니까.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돌아올게요. 그래. 고등학생이 심야의 어두운 길을 걷는 것도 위험하니까. 나니, 띠링띠링. 정말로 가져왔구나, 카메라. 당연하지. 마키가 아유무랑 키스하는 모습까지 사진으로 찍어놔야 하니까. 어, 진짜 스토커 같아. 오늘은 집에 돌아갈 때까지 쭉 도착해야지. 아니, 대놓고 찍지 뭐하러 또 도착을 하니? 아미도 참. 키스까지 할 리가 없잖아. 그리고 도착이라니. 사진 넘겨줘야 돼? 어라? 그러고 보니 아유무는 아직 안 왔어? 응? 아유무는 동생 아키라의 마중을 나가야 돼서 조금 늦는다고 했어. 그랬구나. 아키라 오늘 태어나는 날이라고 했었지? 동생을 잘 돌봐주는구나, 아유무. 지금 6시고 30분 정도 후에 아유무가 올 것 같으니까 먼저 안에 들어가 있을래? 그러자. 아유무 아무것도 안 먹고 올 것 같으니까 뭐라도 사주자. 사람 별로 안 왔네. 그러게. 아직 6시밖에 안 됐으니까. 어, 나 잠깐 화장실 좀. 먼저 아무거나 사고 있어. 알았어. 그럼 마실 거라도 사둘게. 아미 뭘로 할래? 보리차? 부탁해. 오케이. 아니, 이런 데 와서 맛있는 걸 먹어야지. 왜 저따 집에서도 얼마든지 마실 수 있는 보리차를. 아, 나 알았어요. 알았어요. 야, 알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세이브할 개구리? 와, 나, 하. 그럼 딱히 세이브 개구리가 필요 없다는 건데.